제가 이게 발매일을 보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쯤 나왔더라고요. 스노우브라더스가. 그럼 오락실에서 하신 거예요? 문방구에서 하신 거예요? 오락실에서 했죠. 오락실에서. 네. 저는 오락실에 거의 살았습니다. 불량배한테 돈 뺏기고 막. 돈이 없었기 때문에 뺏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맞기만 하셨네요. 맞기만 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오락실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게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패미컴밖에 없는데. 패미컴이랑 그래픽이 다르죠. 네, 그래픽이 다르니까 가가지고 뭐 파이널 파이트 엄청난 게임을 패딜락 뭐 이런 게임들 있고 막 뭐 막 사람들 스트리트 파이터 2 막 경쟁하는 것도 재밌고 막 누가 멱살 잡고 나가는 것도 재밌고 체어샷 막 의자 네. 막 만들고. 요즘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봐가지고 뒤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싸움 나는 것도 봤어요. 네, 싸움 나는 거 그 짤도 있잖아요. 딱 하다가 어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놈 아. 갑자기 아재들의 오락실 추억담으로 맵킹님도 스노우브라더스 발표는 났지만 또 스퀘어에서 또 라이브 온 라이브도 리메이크가 나오는 거. 그거는 따로 방송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 여기서 스노우브라더스 얘기만 해야 된다고. 레트로 게임 리메이크 이렇게 막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경쟁작이긴 하지만 기기계도 있고 그리고 벤데타라는 액션 네, 게임도 있어요. 약간 벤데타는 이제 4인용 벨트 스크롤. 그게 저기죠. 그 크라임 파이터 2. Jumps into action. Let's go. And he's pissed. Take this. Meet Claire Sparks. She kicks ass. 가장 기대되는 거. TMNT. 아, 닌자 터즈. 아, 그거 진짜 대박이던데 네. 그거는. 현재 상태의 트레일러를 보니까 픽셀로 한 거잖아요. 근데 픽셀로 작업을 저해상도로 한 다음에 그대로 확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 좋아해요. 네. 트리뷰트 게임즈. 네. 그 회사가 이제 아까 그 세영님이 좋아하는 스틸 어설트. 네. 그 각종이도 구매하셨잖아요. 네. 그... 뭔지 아시죠? 지금 모르시죠? 뭔지 자기가 산 게임도 몰라? 자기가 산 게임 모르시기 때문에 각점이 라이브까지 하셨던 게임이라는 거. 어우 진짜? 근데도 몰라요? 제목도 안 보시고 그냥 게임하면 보시고 해요. 그냥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사실 게임하면만 봐야 알겠네요. 게임하면 보면 무조건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삼박자가 잘 갖춰진 게 가격 괜찮지. 그쵸. 거기다가 감성 살렸지. 거기다가 이제 현세대 스위치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스위치는 또 조이콘을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는 조이콘으로 이렇게 같이 카페 가서 여자친구랑 카페 가서 딱 이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야 우리 스노우브라더스 하자 해가지고 카페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럼요. 사운드는? 사운드는 이제 사운드 블루투스 되잖아요. 블루투스 되니까 나눠서 다. 역시 저는 제가 올드하네요. 임 대표님은 그거 그 세대지 이거. 그렇죠. 라붐! 라붐! 그 느낌이지. 아니, 몇 년 전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대학생들, 그러니까 20대일 거 아니야, 20대 초. 주윤발 얘기가 나왔어요. 설명을 하다가, 예컨대. 주윤발 아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더라고. 한 50명 있었거든요. 아, 세대 차이를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죠. 네. 사랑해요, 밀켓. 이걸 해주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아, 그것도 몰라? 밀켓을 어떻게 알아? 사랑해요, 밀켓.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스노우브라더스는 네, 그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 첫사랑? 그때 이제 제가 네. 그 2000년도 이제 초중반 때 5년 이상을 이제 결혼까지 할 뻔했던 네? 5년 만나신 분이에요? 네, 그 장거리 연애를 했던 그 장거리 연애니까 이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또 그리고 헤어지는 게 이제 일이었는데 그 친구분도 저한테 제가 맨날 정신 나간 이제 뭐 또라이 같다고. 왜요? 왜 또라이래? 맨날 게임 모으고. 아, 게임 그때도? 그때도 그냥 맨날 게임. 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게임 사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나오는 대로 사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딴 거 말고 게임도 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극장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좋아했어요.
이 스노우브라더스. 아~ 이걸 게임하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를 못 본 적도 있었어요. 영화를 못 봤다고요? 막 30분. 아,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버가 아니라 점유율 좀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MSG는 뭐 되게 게임 안 좋아하는 그 친구도 되게 이제 했던 게임 반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했던 거. 네, 그 저는 이제 지금도 혼자 영화 보러 가더라도 가서 이제 기다릴 동안 이제 아니, 그녀를 혼자 가서 이제 그때 추억하면서 스노우브라더스. 어 되게 슬픈 되게 이야기인데. 되게 행복했죠. 지금은 뭐 이제 애 많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아 지금 애를 많이 낳았어요? 뭐 이제 인스타로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 건너. 아 건너 건너서? 건너 건너서. 하긴 5년 만났으면 들리겠다 소식이. 뭐 이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지만 뭐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잘 살고 더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꼭 이 게임 한번 구매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길 바랄게. 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 이 게임도 꼭 한번 플레이해보길 네, 바랄게. 네. 어 좋네. 아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각종이랑 만약에 그때 그렇게 재밌게 하셨으면 이거 소식 보면은 생각나시겠다. 아, 그렇죠.